기도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감기 증상이 찾아왔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감기가 낫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도와줘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에서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자주 방언을 말해야 해요. 방언으로 말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세계의 사실을 보는 것이 쉬워질까요? 함께 고백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본 것을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본 것을 보이는 세계로 가져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